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인터뷰 김탄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공의 역할인 것이죠. 최근에는 한국의 독도와 또 문화와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두 분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미문화교류재단의 우상길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우찬희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같은 우신데 한미문화교류재단 회장이 아버님이시고 우상길 회장님이 아버님이시고 예. 아들인 우리 우찬희 이사장. 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회장과 이사장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일을 하게 됐는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그렇게 됐구나라는 아마 얘기를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한미문화교류재단의 우상길 회장께서는 지금 한국에서 오셨잖아요. 그제? 예, 어제 왔습니다. 네, 네, 시간차 때문에 힘드실 텐데 행사를 앞두고 오신 거죠? 예. 네. 본래 공무원이셨잖아요. 예예. 예. 네, 한국에서 공직생활을 한 40여 년을 하시면서 뭐 대통령 표창도 제가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세 번씩이나 훈장까지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모범 공무원상도 여러 번 받으시고 우리 우상길 회장님께서는 공무원 시절에 참 열심히 그 성실하고 정직한 국가를 위해서 평생을 참 봉직해 오셨어요. 예. 네. 뭐 최선을 다해서 뭐 했지요. 특별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네. 서울시에 41년간 봉직하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죠. 우리 네. 우찬희 이사장께서는요. 네. 한미문화교류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데 한국에서 아버지가 회장을 맡고 있고 미국에 살고 있는 우찬희 이사장께서는 지금 태권도 도장을 운영을 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참 아버지께서 또 아들이지만은 넘넘하고 자랑스러울까 생각이 들어요. 잘생기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지만은 일단 생각이 건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네. 그렇게 봐주시니까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찬희 사장은 대학에서도 태권도를 했어요. 예, 저 전공을 그 태권도만 6살에 시작을 해봤고요. 평생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태권도 전공을 했어요. 온몸에 태권도군요. 예. 태권도, 태권도. 대학에서도 태학교육학, 체육교육학과나 공부를 예. 했죠. 예. 네. 체육대학교 졸업해서. 6대부터 졸업해서 지금까지 예. 태권도. 근데 태권도라는 것이 단순히 한 무술만이 아니라 문화와 또는 우리가 건강한 정신, 또 스포츠를 통한 우리 한국에 대한 역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주먹을 휘두르고 발을 차는 그런 것이 태권도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찬희 이사장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보면서 경력을 보니까요. 우찬희 이사장께서는 젊었을 때는 한국에서 국제대회라든가 국내대회에서 뭐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금메달만 다 따는 것 같은데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땄더라고요. 많이 따고 너무 많아서 제가 소개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는 국제심판 자격증도 심판도 하고 있고 예, 2011년도에 네. 세계 태권도 연맹 또 미국 국가대표 수석 코치도 했어요. 예, 2011년도에 중국에서 네. 하계 유니버시아대 네. 거기도 가장 보통 실력이 아니면 안 되는데 네. 그만큼 실력도 좋고 또 성실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US 오픈 예, 작년 태권도 2018년도 예, 라스베가스에서 또 코치를 했나요? 예, 예. 네. 뭐 코치하고 여러 가지 한 경력을 보면은 아주 뭐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뭐 미국 국가대표 코치를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실력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리더십이 참 좋은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그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그 문화와 역사의 공공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한미문화교류재단을 만들게 됐나요? 그 앞에 그 말씀하셨듯이
제가 태권도 사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대한민국과 이제 미국 간의 스포츠 외교와 네. 문화, 역사 그리고 이제 미국이 자체적으로 타민족 네.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예, 그분들에게 대한민국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참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스포츠에 대한 정신 또는 지금 우리 우찬 이사장께서 말하듯이 문화 또는 우리의 역사 우리 2세들에게는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 우리 아들이 참 많이 컸구나. 예. 외국에 살면서도 조국을 잊지 않고 역사를 잊지 않고 태권도라면서도 저런 정신을 갖고 지금 한다라는 것이 자랑스럽게 지금 느끼지 않으세요? 아유, 예. 참 자랑스럽습니다. 네. 늘 어려서부터 태권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은 반대를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몸 건강을 위해서 시작을 네. 했는데 예, 본격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선수로 나가서 고등학교 때도 태권도 주장을 했고 네. 대학교 때도 주장을 했고 또 고등학교 때는 전국대회에서 최우수 우승도 했고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운동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몸에 이제 배서 또 미국에 와서도 또 열심히 또 주위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시고 해서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상길 회장님께서는 외아들이잖아요. 우리 우찬이 이사장이. 예, 예, 그런데 미국에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서운해하지 않으셨나요? 자기 발전을 위하고 네. 본인이 좀 큰 국가에 가서 뭐 일도 해보고 싶고 대한민국 태권도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알리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힘은 없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한 공공외교 역할을 우리 우찬 이사장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활동 많이 해왔죠? 예, 2015년도에 설립돼갖고 2015년, 16년에는 두 번 갔다 왔고요. 네. 17년하고 18년 이렇게 이제 미국 아이들을 데리고 그 한국 문화체험 및 예, 독도 알리기, 독도 방문 네. 그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 이제 한국의 그 1.5세 2세 학생들도 이제 같이 가게 되잖아요. 예예. 또 타민족계 학생들도 가게 되고 예예. 그럼 이제 처음 가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보고 놀라워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학생들도 있었고 너무 어리다 보니까 근데 한국을 보면서 와 아이들한테는 되게 순수합니다. 와 그렇죠? 좋다. 한국 멋있다. 사람들 친절하다. 이 정도 하고 한국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네. 성장하게 되면은 이제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그 기억들이 좋은 네. 기억들이 이제 떠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그들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 있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대한 공공외교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치. 독도는 가게 됐었나요? 저는 불행하게도 추진을 네 번 추진했는데요. 네. 한 번 독도 근처까지 갔다가 풍량 때문에 돌아왔고요. 그렇죠. 저 대신에 이제 한미문화교류재단 우리 아버님 회장님이신 네. 아버님은 성공적으로 한번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 7.8기라 그래요. 독도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풍랑이라든가 일기가 네. 여러 가지 고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사진 보면은 이제 근접해서는 찍었네요. 여기 보면은 사진이요. 예, 이게 지금 뭐 가지 들어가진 못했어도 예. 근접까지 가면서 우리 한인 2세들이 또는 타민족계 학생들이 아 독도가 이런 땅이구나. 네. 이런 땅이 대한민국의 땅이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어떤 것인구나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면서 아마 깊은 그 감동을 갖는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의 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또 한식 체험을 하면서 한식 새거야, 또 K-POP, 예. 다양한 또 역사 체험도 하게 되죠. 예, 맞습니다. 뭐 외양부 예. 그런 쪽에도 지금 가고 그런 것 같은데 보면 예, 소녀상 사진을 보니까 예, 방문해서요. 네. 그 우리나라 그 위안부라고 말씀을 감히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그
그렇죠. 아이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가슴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왜곡된 예. 역사를 바로 알리는 예. 계기도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을 그 많은 학생들을 한국에 데리고 가서 식사도 하고 숙박도 하고 또 그런 관광이라든가 또는 그 이동을 하게 되면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아버님이 한국에서 이제 회장으로 역할을 하면서 네. 계시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한국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재정 지원이라든가 또 많은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네. 예. 좀 아버님이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네. 주변의 지인분들을 통해서 또 좀 이렇게 협조를 많이 얻으려면은 힘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미국 학생들을 데리고 한국에 네 번을 방문했어요. 네. 방문했을 때마다 한국에 그 한미문화교류재단 한국협회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많은 분들이 와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학생들이 왔을 때는 네. 대학교와 MOU를 체결을 했어요. 네. 한국체육대학, 동인대학교, 경복대학교 이런 한국에 있는 체육대학이 유명한 대학들과 MOU 체결도 했고 또 태권도를 통해서 아까 우리 말씀하셨지만 문화 교류를 위해서 네. 태권도 협회와도 그 자매결을 맺고 또 학생들이 왔을 때 또 일일 숙박도 해서 홈스테이지도 시행을 했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아마 그 우리 우상길 회장님 집에는 360일 태극기가 휘날리는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알겠어요. 예. 저기 왼쪽에는 밖에서 봤을 때 네. 태극기, 네. 오른쪽에는 성도기가 붙였습니다. 네. 저희 집에는 한미 예. 문화교류재단이기 때문에 예. 저희 또 네. 아들이 미국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우리 저희 시골에도 시골 면 군에서도 소문이 나 있습니다. 1년 12달 태극기와 성조기가 꽂혀 있는 집. 이렇게.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예, 그 그렇습니다. 나라에 국기가 있는데 네. 참 조국을 사랑하고 또 아들이 사는 나라를 사랑하고 그 두 나라의 교류를 통해서 문화와 역사를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신을 우리 아들이 배우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전자전. 훌륭한 그 두 분의 애국심 또 깊은 역사의식에 대해서 참 감동을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들을 이렇게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만은 실천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는 경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열 가지가 아니라 천 가지, 만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리치고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은 참 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네. 그것을 우리 젊은 아들 우찬 이사장이 미국에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이 들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주실 거죠? 예, 아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는 한국에 서울에 있는 HCA라는 방송국에서 네. 우찬희 이사장이 이런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방영을 한번 시킨 일이 한국에서요. 있습니다. 예. 훌륭한 프로그램이 됐겠네요. 예. 네. 제가 그걸 잠깐 봤어요. 예. 그래서 참 좋다. 그런 방송에서 이런 그 깊이 있는 방송을 한다라는 것이 많은 시청자들한테 감동을 주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학생들이 가니까 반응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보니까 2년 전에 네. 네, 남대문 시장을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네. 남대문 시장에서 그 학생들이 와서 너무 좋아하는 과정 또 이게 할아버지 또 오셨어요. 네. 연세가 많으신 분도 조남이 어떻게 되시지? 네, 호세라는 호세 선생님도 예, 오셨는데 외국 예. 큐바 고향 원래 쿠바 출신이요. 예, 출신 미국인이신데 그 외국인 그 근데 어른들 또한 대부분 오셨는데 네. 이게 남대문 시장에 가셔가지고 한국 음식도 드시고 문어쪽이 시장 캠핑도 오시고 뭘 하시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참 그 우리가 한국을
옛날에는 가난한 시절이 참 엊그제였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이제는 어디에 떼놔도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가 아닙니까? 그런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이렇게 타민족 학생들한테 알린다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수억불의 수출보다도 더 큰 재산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역할을 우리 이제 한미문화교류재단의 우상길 회장께서 또는 우리 우찬희 이사장께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 또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올해 10월 24일 날 6시 반 금강산 연회장에서요. 그 대한민국 문화체험 및 독도 알리기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입니다. 예. 금강산에서 예. 저녁 6시. 예.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예, 저는 많은 분이 오셔갖고 네. 우선 다채로운 공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 뭐 저희 도장에서 준비하는 태권도 시범과 한국무용 그리고 케이팝 하고 이제 한국 음식을 이렇게 준비해놨으니까 그 한번 오셔갖고 음식도 맛보시고 공연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부에서 청소년의 1위까지 예, 그 시범 공연을 하잖아요. 예, 예. 우리의 2세, 3세들 그리고 타민족 학생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태권도를 하고 한국에 춤을 추고 또 무용을 하고 노래를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보기가 너무 아름답죠. 예. 지난해 행사에도 우리 우상길 회장께서 오셨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흐뭇하죠. 예, 또 한국 출신 영사관님도 오시고, 네. 또 김지호 한인회 회장님도 오시고 네.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네. 잘 하고 있고 금년에는 대한민국 그 수도 서울의 네. 중심 도시인 중구청에서 네. 그 해당 저기 구의원들 네. 의원님들이 열 분이 이번 행사에 축하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요? 예. 또 중구청의 국장으로도 계셨잖아요. 예, 제가 우상길 회장께서요. 예. 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문화행정국장. 예. 또 문화행정국장을 하셨군요. 예. 문화행정국장을 했기 때문에 문화행정국장님의 상사이신 아들이 미국에서 이런 훌륭한 일을 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올 수도 있겠군요. 구의회에서도 예. 올 수 있겠고. 예. 네. 그래서 금년 여름에는 그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왔다 네. 갔고요. 또 다음에는 이제 남원시에서 온다고 네. 하고요. 그래서. 예, 국내에서도 우찬희 이사장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거기에 또 도움을 해주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공무원이라든가 정치인들이 외유, 외화 낭비라는 외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방문이 예.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 의회에는 네. 그런 이렇게 그 예유성 그런 네. 행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네. 생산적인 네. 그런 그 행사를 하기 네. 위해서 일정을 제가 한번 보니까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알리고 외국에 가서 뭘 배워야 할 것인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일정을 전부 그렇게 잡은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하게 되면 이제 수익금이 좀 많이 와야 되잖아요. 후원도 좀 많이 하고요. 예. 그래야 내년에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내년에는 좀 더 그 태권도 하는 그 도장 학생들만이 아니라 좀 뭐라 그럴까 커뮤니티에 예, 예. 미국 학생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개방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내년에는 저희가 좀 기업들과 네.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네. 그게 체결이 된다면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후원금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뉴욕에 있는 그 전 청소년들, 미국 시민들에게 그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에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네. 모두가 다 예. 참여해서 내년에는 좀 일기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독도를 그 방문하는데 별 문제 없도록요. 네, 네. 우리 그 독도 방문하셨었잖아요. 예. 그 독도 수호대하고 자매가 또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 오상길 회장께서는 독도를 가보니까 남다른 감회가 더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10일부터 3일 동안 또 독도 방문 계획이 있어요. 네. 독도 수호 연합회와 네. 그때도 한번 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서 좀
잘 보셔서 독도가 이렇다라는 거 사진을 찍었었던 우리 아드님 우선 예. 우찬이 이사장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이번 행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재정 속에 또 장학금까지 또 뭐 선발해서 지급한다고 하는데 우선 5명을 이제 학생들을 네. 그 준비한 이유는 타민족이기 때문에 한국 아이들한테만 이렇게 줄 수가 없고요. 네. 우선 지금 나는 게 한국 아이들, 네. 미국 아이들, 그다음에 인도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그 남미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따로 아시아 다른 중국이나 네. 이런 아이들 이렇게 다채롭게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그 둘 다들 미국 시민이지만은 그 한국을 위해서 그 내년에 취준을 방문을 하려고 준비한 네. 학생들에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네,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장학금을 지급한다라는 예. 것은 그래서 10월 24일 목요일 날 금강산 연회장에서 하는 한미문화교류재단의 후원의 밤이 네. 갈라가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한국에서 오셔서 이렇게 아드님의 그 후원의 밤 행사를 또 참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시죠? 예,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예. 앞으로도 많은 지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벌써 시간이 됐네요. 네. 얘기 하나.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단체 행사할 때 후원하신 분들을 보면 우선 독도는 우린 땅입니다. 좌파와 우파가 갈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후원 단체를 보고 아 이거는 좌파다 이건 우파다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독도는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네. 땅이니 그 많은 그렇죠. 후원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미문화교류재단의 오상길 회장님 그리고 우찬희 이사장 네,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이 시간을 통해서 참 훌륭한 아들을 뒀고 또 존경하는 아버지를 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공공외교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